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무슨 유치원이냐? 오우 야 불을 붙이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돌아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 김에 한번 돌아가는 것도 한번 해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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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민호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목소리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 그 핀 마이크보다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는지 들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겠죠? 네. 들린대요. 아, 그 유튜브 라이브를요 언제 저희가 했었냐면은 그 올해 봄에 12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라이브를 했다가 지금 이제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봄이 지나고 막 무더운 여름이 오면서 와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확실히 바람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와 이 8시에 황금 시간대인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고요. 민호특공대 여러분들 그리고 짱아 여러분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유튜브에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실 텐데 오늘 한 시간 동안 알찬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게 됐습니다. 뭐 생일 매해 오는 생일이지만 참 이렇게 축하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어제 일단 1차적으로 스케줄 가서 팬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셔서 현장에서 좀 그 생일 노래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조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댓글은 무조건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고 미역국 드셨어요. 아 글쎄요 여러분들 그쵸? 제가 지금 대부분 저희 친구들도 오늘이 왜 네 생일이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이번 연도에 음력 7월 28일 했더니 내일이더라고요. 9월 12일이 올해로 따지면 내일인데 저희 친구들은 근데 왜 네가 7월 27일이었나 이런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좀 많은 분들께 좀 편의를 제공하고 또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일이 매해 바뀌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9월 11일로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 모습 잘 보이나요? 오늘 말이에요. 무슨 여기 그 스튜디오가 그 돌잡이 하듯이 세팅이 좀 되어 있죠. 오늘은 이번엔 좀 파스텔 느낌이 좀 나네요. 민트 색깔이 많이 보이고 또 그리고 여기 디오도 있고요. 뭡니까? 이런 거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네, 그럼 이 케이크 특이하네요. 이게
자, 이게 진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진짜 실제로 입김을 불면 노래가 꺼져요. 볼까요? 들리죠? 보세요. 여기에 이거 보세요. 야, 애기들 되게 좋아하겠네요. 자, 제가 뭘 지금 눌러가지고요. 지금 실시간 네. 뭘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그 생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번 알차게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일단 댓글이 뭐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하네요. 그리고 어머님께 맛있는 식사 해 드리세요. 네. 아, 미역국 드셨냐는 질문 되게 많은데 어제 스케줄 끝나고 저희 집에서 우리 스태프들 식사를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에 가서 맛있게 일단 생일상을 먼저 했고 오늘 내일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 미리 먹었습니다. 자, 댓글이 케이크 귀여워요 이런 댓글 되게 많네요. 어휴, 보람차시겠어요. 케이크 귀여워요. 자, 오늘 라이브 컨셉이 생일 파티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파티하면 게임이 빠져선 안 된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게임과 코너를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진짜 오늘은요 진짜 날것의 방송인 게 진짜 여기 앉기 전에 제가 큐카드를 받았고요. 지금 뭐 이런 준비되어 있는 소품들도 제가 아직까지 지금 단 한 장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게임은요. 요건가요? 첫 번째 게임은 민트픽 테스트입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노래방에 놀러간 민트. 드디어 다가온 선곡 차례. 꼭 부르고 싶은 애창곡은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신발끈 풍악을 울려라. 그래서 집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맞추면 되는 거죠. 자, 애창곡은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다. 일단은 제 사랑의 누나 이후에 나온 노래고 아무래도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트로트 가수의 꿈을 더 깊게 가질 수 있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또 우리 팬분들이 이 사연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남자는 말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과연 정답이요? 아, 좋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댓글에 생각보다 남자는 말합니다가 없어요. 풍악을 울려라랑 신발끈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말합니다예요. 남자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남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말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부르는 노래 중에 제 노래 중에 좀 어려운 노래 중에 속하고요. 남자는 말합니다가 39%로 그렇게 압도적인 1등은 아니네요. 신발끈이 27%, 풍악을 울려라가 34%입니다. 박빙이었는데 그래도 남자는 말합니다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자는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하나, 둘, 셋. 함께 해온 만큼 무럭무럭 자란 추억들. 그중 민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1번, 단독 콘서트의 감동은 못 이기지. 2번, 늘 짜릿해, 새로워, 신곡 컴백. 3번, 예능, 행사, 유튜브 등등등 새로운 컨텐츠를 볼 때.
저는 일단 답을 골랐는데 여러분들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재밌네요.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기호를 맞추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은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1번 단독 콘서트의 감독, 2번 신곡 컴백, 3번 예능, 행사, 유튜브 등등 새로운 컨텐츠. 아, 제가 이 답변을 보고 나서 대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정답을 일단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단독 콘서트의 감독은 못 이기지 1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앨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적인 느낌이 조금 많아요. 이 시기에 앨범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은데 단독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함께 했던 그 앨범들과 그 시간들과 그 행복한 순간들을 그 2시간 30분, 3시간 안에 그 시간에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동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독 콘서트의 감동은 못 이기지 1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맞죠? 네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정답 1번 맞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보세요. 다 1번이에요. 아 3번도 있구나. 3번 예능 그리고 이거 퍼센테이지 좀 퍼센트를 좀 할 수 있나요? 아 2번이 없네요. 1번 3번이 많고 2번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순서는 1등이 콘서트, 2등이 새로운 콘텐츠, 3등이 신곡 순으로 나왔네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신곡은 콘서트에서 이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렵대요, 어렵대요. 자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우 어질어질한데요. 이거 지금 벌써 질문이 어질어질한데. 자 딱 하나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을 고른 민트. 어떤 초능력을 골랐을까요? 1번 이선좌 비켜. 이선좌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좌 비켜 모든 콘서트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이선좌 자 이거만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이선좌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에요? 모든 콘서트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일단 1번. 2번 디호야 넌 내꺼야 평생 소장 원하는 굿즈 다 가지기가 2번이고요. 3번 제 직업은 민호특공대입니다만 무제한 연차로 걱정 없이 응원 즐기기. 근데 이선좌가 뭐예요? 이선좌 이선좌 이 콘서트죠. 이 선택된 좌석 이렇게 선택 하게 된 좌석 이미 선택한 좌석 뭐 이런 건가 보다. 아 이미 선택된 좌석 이선자. 자 저의 정답은 1번 이선좌 비켜 모든 콘서트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자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이 생각보다 많네요. 2번 디오야 넌 내 거야 평생 소장 원하는 굿즈 다 가지기. 아 2번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의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1번이 압도적으로 많고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그쵸. 왜냐하면 3번은 어떤 장소든 원하는 곳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좀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저 1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 뭘 두구두구야. 그건 내가 하는 거. 거기다가 두구두구 쓰면은 두구두구 이렇게 읽죠. 자 정답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 1번 맞아요. 1번 맞습니다. 이선좌. 또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몇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이 온도, 습도, 분위기 좋은 날을 더욱 좋게 민트들이 민어와 같이 먹고 싶은 메뉴는? 아 이거 다 1번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설마? 정답을? 자
자, 온도, 습도, 분위기 좋은 날을 더욱 좋게 민트들이 민호와 같이 먹고 싶은 메뉴는 1번 말해 뭐해 당연히 커피 아니겠어요. 아바라 두 잔 주세요. 2번 좋아하면 입맛도 닮아간다는데 오늘따라 마라탕이 땡기네. 마라탕. 3번 칼질을 해야 식사지. 스테이크와 파스타로 로맨틱하게. 일단은 저는 정답을 뭐 생각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보나 마나 지금 일단 1번이 또 압도적으로 많아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 역시 아바라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도 좋아하는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만약에 마시게 된다면 이런저런 밀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제 근황도 좀 물어보고 여러분들 근황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1번을 선택할 텐데 3번 맞네요. 3번 볼게요. 정답을.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아이스 바닐라 라떼, 마라탕, 그리고 스테이크와 파스타인데요. 정답 아바라. 여기 이제 첫 번째 다 정답을 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조금 한번 꼬았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짠! 매력이 너무 많아 한 가지 고르기 힘들지만 그래도 민트들이 생각하는 장스타 최고의 매력은 1번 고막 살살 녹이는 꿀성대와 가창력. 2번 단언컨대 이거는 4번까지 있어요? 2번 단언컨대 눈부신 얼굴, 헌칠한 키, 그리고 멋진 몸매. 3번 새침도 능청능글을 넘나드는 월드클래스 무대 매너. 4번 내면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나. 따뜻, 젠틀,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 일단은 고맙습니다. 이게 저한테 다 해당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골라야 된다면 아무래도 이건 여러분들 한번 그 집계를 좀 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답을 한번 같이 맞추십시다. 와,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앞에 했던 문제들이랑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통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4번이 많아요. 4번이 내면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나, 따뜻, 젠틀,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 요게 있는데 1번, 4번이 많네요. 1번, 4번이 많지만 저는 그래도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들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정답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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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4번이에요. 4번. 야, 2등이 1번이었어요. 2등이 1번이었습니다. 이게 뭐 더 있습니까, 문제가? 아, 여기까지네요. 이거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자. 야,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자, 요건 일단 내려놓을게요. 자, 내일 다시 돌아와. 자, 올라오십시오. 올라와라, 올라와. 이제 저녁 시간인데, 그죠? 저녁 식사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그 저희 사무실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오늘 생일을 맞아서 아침부터 조금 일정들이 오늘 유독 일정들이 조금 타이트했습니다. 오늘 뭐 회의도 길었고 그리고 오늘 뭐 녹음도 있었습니다. 녹음도 있고 이제 이곳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그 회사 분들과 저녁 먼저 먹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먹은 메뉴는 무슨 카드 갈비인데요. 갈비인데 까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자, 총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추게 됐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뭐 재밌습니다.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일을 맞아서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많이 해 주셨네요. 아, 근데 좀 쉬웠어요. 여러분 쉬웠잖아요. 그죠? 자, 댓글을 조금 볼까요? 디오 귀여워요. 디오. 그래, 얘네들 지금까지 밑에 있었어요. 네, 네, 저녁 먹었습니다. 지금 저녁 먹었고요. 네, 녹음하고 왔습니다. 녹음은 좀 그 자주 하는 편이에요. 뭐 스케줄 빌 때나 이럴 때 그 뭐 기존에 받았던 노래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레코딩은 늘 항상 하고 있습니다. 생일 때는 쉬셔야죠. 그랬는데. 생일 때 쉬면은 여러분 라이브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오늘 꼭 제가 진작부터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조금 그 사실 회사에 뭔가 요청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번엔 좀 뭔가요 컨셉이? 이번에 컨셉이 뭐예요? 조금 뭐 아기자기하고 아 피크닉. 근데 피크닉 뭐 실제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 다음에 준비된 코너가 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한번 뒤집어서 뭐가 있는지 큐카드를 저도 지금 받아가지고요 볼게요. 넘겨볼까? 네. 어우, 왜 이렇게 빼곡합니까 또? 자, 얘 또 안 보이죠? 얘 안 보이죠? 미안하다, 잠깐만, 한 번만 더. 잠깐 어디 있어? 아, 얘네들. 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이거 선글라스는 왜 놔뒀어요? 여기다가? 아, 고정하려고. 잠깐 저기 우주여행 좀 갔다 와. 출발. 다음 준비된 거는요, 민호에게 말해봐라는 코너인데, 이 뭐 기존에 이미 사전에 우리가 다 받은 내용들이고 그저 직접 보내주신 그 내용들을 적어 놨습니다. 보면 되나요 하나씩?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예, 쭉 내려 질문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촬영으로 아 좀 좋아진 여행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니면서 좀 좋아진 여행지가 여러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아, 제주도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바람 쐬러 가기도 좋고 제주도는 진짜 매력적인 섬이라고 느꼈던 게 사계절의 느낌이 다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그 제주도에서 못 해본 게 뭐 제주도 뭐 바다도 들어가 봤고 했지만 제주도 겨울에 한라산 등반이 그 좀 뭐 버킷리스트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좀 겨울 산행을 해보고 싶은데 날씨 좋을 때도 산행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겨울 산행하기 전에 좀 그래도 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주도를 좀 요새 좋고 좀 주변 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는 사실 저희가 2023년이 된 1월이죠. 2023년이 된 1월에 저희 모든 직원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간 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사이판을 다 같이 갔다 왔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모셨다면은
뭐 스태프분들은 뭐 말할 나위 없이 더 아마 잠도 못 자고, 왜냐면 또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내려주고 귀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스타일리스트분들은 제 입었던 옷을 또 반납해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의상을 준비해야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 헤어 메이크업 당연히 마찬가지고, 경호팀들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직원분들도 제가 못 쉰 만큼 다들 그 쉼 없이 3년을 함께 해왔는데, 같이 다녀왔어요. 한 15명. 그리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이 같이 갔죠. 가족이 또 가족이 있는 스태프분들은 또 가족을 다 함께 모시고 그리고 휴가로 다녀왔습니다.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잘 들을 수 있었고, 더 앞으로 오래 할 수 있는 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 피부 그을림은 골프 때문인가요? 요거 일단 요거부터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뭐 많이들 아시죠? 제가 아니 그 어떤 분들이 제가 이 손캡처를 해가지고 색깔이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다 가리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제가 딱 선크림이랑 얼굴은 딱 가리고 야외 활동을 좀 다른 데는 좀 안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팔 입은 데를 그냥 노출시키고 그래서 조금 네, 많이 좀 늘었습니다. 궁금해 하셨다면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자, 아 요거 괜찮을 것 같네요. 힘들지 다 알아. 조금만 더 힘내자.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웃자 힘내.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해서 힘들 때마다 들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이런 긍정의 멘트는 저는 진짜 조금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저한테 이제 뭐 부탁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 정도야 제가 뭐 읽어드릴 수 있죠. 요거 딱 읽어줄게요. 지금 목소리로 하면 되죠. 힘들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마침내 꼭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웃으십시오. 힘내십시오. 파이팅! 아, 뭐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어색한 연기였지만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기 걸린 게 아니고요. 오늘 좀 레코딩이 길었습니다.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선크림은 발라요, 여러분들. 선크림은 바르는데 얼굴, 목까지 바르고 잘 안 바릅니다. 잘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운동할 때는 좀, 야외 활동할 때는 좀 발라야 되겠죠. 자, 요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번 국도 노래비 탐방 때 제작진 팀과 게임에서 진 팀이 민호님이 사주시는 그 일바지랑 원피스 입고 입수한다고 그랬는데, 입수하셨는지요? 입수하셨다면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직 입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왜 못했냐면, 사실은 저희가 7번 국도 그때 촬영을 갔을 때 바로 그 앞에 바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입수가 안 되는 또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입수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여름에 어디 계곡이나 바다에 가서 입수한다는 거는, 이건 벌칙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좀 진짜 어떤 다시 혹한기가 왔을 때 냉수마찰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분들의 어떤 별칙을 좀 정해주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재밌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이분들도 처음에 저랑 촬영을 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이 또 그 촬영에 흠뻑 빠지시더라고요. 밖에 쳐다보는 거 아니죠. 지금 바로 좋은 벌칙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셀 것 같아. 팬분들이 올려주는 벌칙들은 좀 셀 것 같습니다. 아,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뭘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해야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 추천해주세요. 요즘 넷플릭스 자주 보나요? 본다면 어떤 거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 저는 책을 요새 도통 못 읽다가요. 최근에 그게 있어요. 50대 읽는 공장가? 아니 50대 있는 논어. 50대 있는 논어인데요. 정확한 책 이름이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논어 책이 공자와 제자 간에 이뤘던 대화나 이런 어떤 어록들을 남겨놓은 말이 논어죠. 그 뭐 물론 앞에 그 5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읽으면서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읽어도 충분히. 그리고 뭐 넷플릭스 자주 보나요? 넷플릭스는 일단 집에 가면은 웬만하면 틀어 놓으려고 하는데 틀면 사실은 한 5분도 안 돼서 잠이 듭니다. 아 이게 참 문제예요. 좀. 자 벌칙 제안이 몇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오늘 벌칙 제안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온 거를 우리 그 저기 지금 우리 스탭 여러분이 좀 몇 가지를 추려주셔서 아까처럼 1, 2, 3, 4로 저희가 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벌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있을까요? 아 이런 거 있네요. 뭐 요즘 행사 많이 하고 다니시고 노래 작업도 한다고 바쁘실 텐데 일주일 중 쉬는 날은 있으신지요? 사실은 쉬는 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음악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하면서 더 느끼는 건데 확실히 내가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 음악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은 현재로서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쉬는 날이 있어서 설사 하루 종일 오프가 있다 해도 집에는 거의 못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체질적으로 그 한 번 딱 눈을 떴는데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잔다 뭐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무리 뭐 새벽에 들어서 피곤해도 그 뭐 잠이 들었다가 한 번 눈을 뜨면 그냥 좀 나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걸어 다니고 이러는 거에 매력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거 좋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이제 뭐 나이가 돼 가고 있습니다. 뭐 나이 한 살 두 살씩 먹는 것이 전혀 뭐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이테 같이 너무 소중한 훈장 같은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걸 느끼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고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나무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풍경을 보면서 쭉 걷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산책 지금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그래서 엊그저께 그 어디 스케줄이 끝났죠? 그때 저희 이제 팀들이랑 집 앞에 차를 대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빠른 걸음으로 1시간 한 반 정도 빠르게 걷고 뛰고 하면서 그 한 바퀴를 쫙 돌았는데 땀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스태프들도 좋아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억지로 한 건 아닌지 지금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밖에서 보고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때 억지로 한 거였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때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했어요. 달아주십시오. 네, 뭐 아까 뭐 이렇게 다 했던 이야기들이라 뭐 이런 거 있네요. 감미로운 발라드 한 소절 불러주세요. 발라드. 마이크가 너무 생 마이크예요 지금.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일기장을
펼쳐본다. 눈물자욱 번져간 그날에 잠시 멈추어 본다.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가슴에 꿈 놓지 않고 꺼졌어. 다시 할게요, 여러분. 너무 급작스러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에이, 바로 불렀어야 됐는데.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일기장을 펼쳐본다. 눈물자욱 번져간 그날에 잠시 멈추어 본다.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가슴에 꿈 놓지 않고 희망의 끈을 늘 붙잡고 살아온 세월아 세상 다 가진 듯 웃던 날도 모든 걸 놓을까 울던 날도 이제는 지나버린 추억이 되어 나를 웃게 한다. 자, 여기까지. 네. 어우, 갑자기 또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야,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많이 궁금해들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 건강검진 받았다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궁금합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아주 비교적 아주 건강합니다. 걱정을. 사실 저는 건강검진을 처음 받아봤어요. 이렇게 종합건강검진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그간에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고 뭐 했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검진을 받았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받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막 몸이 100% 막 그 모든 게 정상 수치에 있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래도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아 괜찮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고요. 그래서 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챙겨 먹고 운동을 좀 많이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시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시기가 늘 있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최대한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을 많이 쪼개가면서 운동도 잘하고 건강 잘 챙기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낯가림은 나아지셨나? 낯가림은 그거는 나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낯가림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혹시 내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이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지.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말하면 내가 MBTI I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민호 씨는 가짜 I라고 계속 그래요 저한테. 아 민호 씨는 가짜 I다. 그래서 아니 내가 I인데 자꾸 가짜 I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봤어 다시 MBTI를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 대답 때문에 혹시 인대 아유로 나오나 싶어가지고 뭐 몇 가지를 조금 농도가 다르게 대답을 해도 결국에는 똑같은 MBTI가 연속 네 번인가 나오더라고요. 낯가리면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저는 굳이 막 낯가림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좋아요 아주. 그냥 그런 뭐 상황이 그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호에게 말해봐까지 저희가 한번 다 해봤어요. 여러분 뭐 오늘 뭐 그 생일 맞아서 축하 해주시는 그 마음에 이게 준비한 것들이 얼마만큼의 여러분께 감사함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그 함께라는 게 좀 저는 되게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기 위해서 팬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 그리고 언제 제가 어딜 가거나 뭐 앨범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다 이제 뭐 지금 짐작하시겠지만 곧 이제 뭐 또 앨범과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함께 해주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준비부터 과정 그리고 이뤄냈을 때 그 목표물까지 저에게 함께해서 그 전달해주는 그 마음은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 네 콘서트도 기다려주시고 또 앨범도 기다려주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뚝불이 근황을 물어보셔가지고 아, 그 얼마 전에 상 받았습니다. 장바구니 집사들 프로그램 상을 그달에 이달에 프로그램 상을 받았다고 해서 아, 아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뚝불이 잘 지내고 있고요. 자, 댓글을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아, 우리 그거 해야죠. 우리 저 벌칙. 아까 벌칙 몇 가지 나왔나요? 벌칙 정하고. 네. 아유,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와, 저거 좀 웃긴데. 아니, 근데. 자, 몇 개 불러드릴게요. 자, 1번. 근데 보세요. 다 여러분들 진짜 독해. 여러분들 독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번 불가마 사우나 버티기. 2번 찜질방 얼음방 버티기. 3번 아이스버킷 챌린지. 4번 장민호 댄스곡 안무 따라하기.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요. 불가마 사우나 뭐 찜질방 얼음방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저분들한테 고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분들이 지금 체중이요. 보통 체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불가마 사우나 이런 데서 급격하게 땀을 빼면 좀 갑자기 어지러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니면 장민호 댄스곡 안무 따라하기인데 이거 뭐 저거는 안무는 뭐 한두 소절 따라하기 이런 거 안 돼요. 딱 서서 우리 댄서들 네 명 뒤에 딱 세우고 딱 중간에서 풍악을 울려라.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다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어때요? 외워요? 째려보시는 거.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거 할 때 나타나가지고. 4번. 여러분 1번부터 4번 골라주십시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4번이에요. 4번입니다. 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4번 좋다. 4번. 아 어떤 분이 타임머신이에요 그랬는데 아
저기요, 우리 그거 어때요? 세 명이잖아. 근데 벌칙을 두 명만 받기로 했어. 다른 곡을 한 곡씩 하는 거야. 그래서 종이 들어서 뽑은 곡을 합시다. 1번 몇 개를 올립시다. 무뚝뚝 풍악을 울려라. 타임머신. 아, 사랑해 누나는 이게 좀 어려워. 애들이 하기 어렵고. 대박 날 테다. 아, 역전 인생. 몇 개를 해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할 시간이 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2023년 저의 생일을 맞아서 함께 그 라이브 방송을 소통해 봤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옆집 친구 같은 느낌으로 좀 하려고. 아주 이렇게 더 친근하게 하고 싶지만 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즐겁고 만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자꾸 뭘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지금 제가 지금 저 모니터를 계속 안 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 그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할까요? 그럽시다. 네. 아,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저거 봐가지고. 자, 민트를 위한 인생 내 컷 포즈. 인생 내 컷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디오랑 하자. 디오랑. 에이. 뭘로 할까요? 카메라. 자, 똑같은 거 낍시다. 디오. 뭐 보고 합니까? 가운데 캠? 야, 너도 껴, 이거 하나. 오케이. 가자.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찍을 거예요? 아, 찍는 거 아니지. 아, 여기 이분들이 캡처하는 거지.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리고 또 뭐 또 뭐 에? 뭐 어떤 거? 하트? 그게 뭔데요? 어떻게 뭐 하라는 거야? 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디오 빼고? 오케이. 아, 디오 빼고. 자,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맞아요? 이거? 고양이 귀랍니다. 이게 고양이 귀. 자, 보여요? 보입니까? 됐어요? 고양이 귀래요. 이게 고양이 귀. 하나, 둘, 셋. 어우, 야, 쥐나겠다 손.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아, 안경 벗고 해달래. 안경 벗고. 자, 다시. 하나. 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또 뭡니까? 하트 하나 하자, 하트. 요거? 요거? 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더? 이렇게 하라고? 하나, 둘, 셋. 자, 하나 뭘까 하나. 뭐 이렇게 뭐예요? 아, 팬분들이 짤로 쓸 수 있게 고민하는 척. 자, 오케이. 나 고민할 게 없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고민합니다. 고민. 다 치웠어.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9월 11일 저의 생일 파티를 맞아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또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남은 뭐 활동, 앞으로 올 다가올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조만간 앨범이 나올 테고요. 또 연말에는 또 콘서트를 할 텐데 준비 많이 해서 그냥 여러분들 즐거운 음악 그리고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하루하루 너무 소중한 시간을 요즘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많이 느끼는 겁니다. 하루하루 진짜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 진짜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여러분들 자신, 저의 어떤 자신이 그 시간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을 여러분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